우승을 빠른 시기에 썼다 보니까 사실 목표로 너무 빠르게 가게 된 것 같아요. LPL are one win away from claiming their first world championship. 좀 정신이 없었어요, 제가 그 당시. 그래서 뭔가 기뻐할 겨를이 없던 감정 상태였고 결과가 좋았으니 이제 좋은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当时我也是 IG 的粉丝吧，然后我也非常开心，因为那是 LPL 的第一个冠军。对我来说，最大的感觉就是觉得非常神奇吧。因为在几年前，我还只是在电视上或者电脑上看他打比赛，但是现在我可以在全职总决赛这个舞台上面和他对阵，然后我们也会被淘汰一位。这 마지막 기회를 잘 살려서 파이팅해야 될 것 같습니다. 感觉很过瘾。假设如果还有机会的话，我觉得应该会觉得就人生中比较开心的时候。他拿到冠军的时候，那个情景我还记得，就是那时候我还在 LDL 嘛，我看着他比赛就非常羡慕。 但是他也没有退步吧，我觉得他一直在成长。红贝，我想成为 APL 首位，得到两个冠军的人。但是这一次的话，就感觉每一个对手其实对我们也都挺困难的。今天就是证明自己的机会。 在我的职业生涯当中，唯独缺的就是赢得世界赛。我离我的目标已经非常接近了。泽赛，现在是年轻人接管比赛的时候，现在是属于我的时代了。平。 정신이 번쩍들게 해줄게. 결승의 첫 번째 티켓을 위한 대결, 이제 시작합니다.